조선중앙방송입니다. 방송입니다. 현대사유 명방송 조선노동당 만세!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22일 일요일 오늘부로 8월 일요일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조선노동당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생중한 방송은 매일 5시부터 전날 3시까지 중파 319, 단판 400, 9,500과 그런 것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방송 중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시에 보도 날씨, 6시 15분 음악소기사, 어머니와 불공기, 7시에 보도 날씨가 있고, 7시 32분에는 자동불상으로 한숨을 짓는 것은 백성의 영장군 연주목이 방송이 있습니다. 8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9시에는 오늘의 주방신문 대관 10시에 보도 날씨 이당시 전술적 호위장군의 삶 속에서 연주목으로 우리 생활동으로 중성대로 키운 바람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10시에 보도 날씨 10시 경량은 진정한 원수님께서 남공단지에 이른 문성무리장 군수장을 들어보시면서 전해드리고 연세시 11회장 단편소설 동정통의 전설 세 번째 분 연세시 하늘의 유승영의 영원한 유수 이런 정도 전해드립니다. 연사석의 보도 날씨 16시에는 음악을 들으시고 17시에는 보도 17시 22분 유치민이들과 각종 분들의 음악을 보내드립니다. 18시 바람에 하늘의 요소는 중정특동지를 음악에는 만인의 음악이 기각성 마루의 수급지에 오르있습니다. 19시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19시 32분 여대한 수령 중정특동지의 최고로 중정특으로 제1위도 하늘의 효율중 한번 비신전 23번째 시간 20시에 보도 날씨 21시에는 보도 날씨가 있고 21시 33분 전공적인수 전나라위에 반의한 모습 이런 식으로 말씀드립니다. 21시에 보도
그것이 인식적으로 제거했습니다. 핵사를 안에 쓰고 그것이 인식적은 가르침대 방부 그것이 주민장적이 맞춰 전시단 그것이 인식하자면은 동수 부여를 얻어서 당신 소설 전선의 아침 대량 번째입니다. 영시부터 방송마감까지는 은근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탈상 분석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여기는 교육입니다.
Thank you.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이어서 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도입니다. 원장관님의 최고 용도자이신 경의하는 진영운동지께서는 전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광으로 적극 지휘하는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셨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부상을 받들고 만수대 창작사, 내국문 출판사 천인색 사진 현상소, 김태공업종합기학 로봇공학위 연구소, 전자공업성 전자자동화 설계위 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단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기념관을 예비한 대원수님들의 분열의 공성을 쌓고 전국영리업자를 지휘선하는 만년보물고 노동당 실현을 세계경제적 창조물로 일궈세우기 위한 사업에 온갖 성의를 다하였습니다. 철도성 평양시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함경남북도, 강원도, 자강도, 남포시, 개성시, 평양철도국 미술창작자들, 중앙미술창작자, 서성창작자, 평양미술대학에서도 맡겨진 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역사상 처음으로 미래를 파생한 우리 군대원민의 투쟁정신과 미혼을 전하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국회의원님 부문 김형도, 기상수문국연구사 박채우, 장동문 노동자 박채수, 라선농란 하나보급소 책임자 박순복은 대기념비적 장조물 건설에 함께 참관 심정으로 원호사업에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경영은 김정인 원수님께서 보내신 감사를 받아하는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이 영광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강과 수경의 업적을 길이 빛내기 위한 사업과 강중국가 건설의 지혜와 열성을 다 바쳐갈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오늘은 한일의 여성령 김동숙 동지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때로부터 64세가 되는 날입니다. 이날을 맞는 온 나라 전체 인민군이 당정자가 있는 그러니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한일의 여성령 김동숙 동지께 가장 순간 경호를 드리고 있으며 어머님의 순간 염원을 받들어 이 땅에 반드시 강성국가도 하도록 이룰 도생을 불타는 겨울에 넘쳐 있습니다. 대동산 진영역사는 정장과장 선영금 조선국의 공업중심학당과 지대인 장덕진 경제공업종합대학 학생 박철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일의 여성령인 김정숙 동지께서 소가하신 때로부터 또는 64년이라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또 세기가 바뀌었고 우리 천만 국민의 가슴마다에는 우리 어머님의 존귀하신 영상이 더욱 뚜렷이 새겨지고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뜨거운 추리입니다. 이렇게 보면 한일의 여성령인 김정숙 동지의 한생인 말입니다. 위대한 혁명가의 한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제의 어르신 나이에 진능들을 나서서 이러한 수당을 정신 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얻는 것을 나서서 수당한 것으로 기하신 이씨 자체 성능력을 완성하면서 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맞추신 확실한 여성 공공과 같습니다. 정말이지 어머님의 한숨은 비록 길지 않았지만 대국가님이 또 기도와 육사 앞에 이 혁명가를 끊긴다는 것도 한생을 어떻게 살며 이 투쟁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정숙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가장 큰 기억이 하나가 김정숙 어머니 정말 먹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늘의 그 나날 한 몸이 그대로 방패가 되시오. 주님이 안녕한 목숨을 사수하신 어머니의 그 터치한 신경성을 정사고 원상진 자들은 형님이 쓰여서 불쌍해서 함께 불러붙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정숙 어머니의 위대한 사상과 정신이 정말 우리 모두의 이 가슴속에 이렇게 살아있고 또 어머님의 생존의 영혼들이 우리가의 혁명한 영도 밑에 충실할 것이라고 있고 정말 한일의 여성의 김정숙 동지는 우리 사회주도국과 더불어 용서하신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다음 한일의 여성 영웅 김정숙 동지의 서거 64도시 서염에서 성균시 성암구역 성암혁명사득지로는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끊임없이 찾아와 해방 후 어버이 수령님의 세조국 건설 노선을 관철하시는 길에 다 바치신 어머님의 공로로 중요한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리성국 특파기자와 만난 성균시 성암구역 성암혁명사득지관리소 강사 최시검, 참관자 허은양 동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성암혁명사득지는
한일의 여성령은 김정숙 동지께서 이러한 장군과 함께 해방된 후에 1945년 11월 26일부터 그들이 인류한 역할을 가르치시면서 수령의 공부 요구를 높이 받들고 인민의 신속답게 일어나가도록 따뜻히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민에게도 각계가 큰 공부를 통하러 따뜻히 가질 것 같으며 그들의 태도를 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힘께 불러주시겠습니다. 청년혁명 사법부에는 이밖에도 오바마로 운영께서 장군님과 함께 혁명선우들과 청년대가등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각도 각신 인민들과 여러 차례 기념사진까지 하신다. 그리고 혁명선이나 공익가족들의 크나큰 리듬과 운동을 베풀어주신 혁명기능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시 인민의 일꾼들과 담아주고 기능집과 인곡성 인민들과 담아주기도 있습니다. 성남혁명사법부에는 육상 그날 김정숙 의원님께서 사용하시던 찬장과 천하를 비롯한 그의 세관들과 응급상, 성동중, 그리고 청주로 오실 때 가지고 오신 나무 트렁크를 비롯해서 여전히 많은 사장님들이 수준이 되는데요. 오늘도 힘없이 찾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들었습니다. 오늘 성남혁명사법부 상관을 통해서 저는 한국의 무성명은 김정숙 동지의 빛나는 성의와 업적을 다시금 뜨겁게 비추기로 도왔습니다. 5월 11일이 세종공사에서는 받으시오. 북에는 고향 계령에도 들리지 않으시고 전력적으로 활동하신 김정숙 동지의 빛나는 공모자는 시대의 명고 겨우 참가를 높이 부르며 경량 우리 시민의 신인사가 목사장을 소방에서 제시된 전투적 가혹 관찰을 한 사람같이 쫓아나선 우리들의 투쟁을 힘있게 거는 투당하고 있습니다. 투당은? 김정숙 평양 당지 공장에 입한 것 같아 우선들은 공장에 시들어 있는 한국 여성령의 김정숙 동지의 법률의 청년의 속을 가슴속 깊이 되새겨보며 생선에서 혁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헌수련 기자는 김정숙 평양당직공장 혁명사법부장실 장에서 강상숙, 직허종합직장 1직허직장 부직장장 김동일 동무들을 만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 여성령의 김정숙 의원의 소고기를 맡고본 해방 후 5월 11일로 공군 발전을 가져가서 이후 30분 1948년 7월 10일에 김양은 장군님과 함께 수경님의 모습이 우리 공장에 찾아오시어 동료를 잘들 남기신 어머님에게만 소리하는 대회만입니다. 이날 어머님께서는 수경님께서 잡아가서 공장 초점을 받고 먼저 큰 방지점장을 세워서 그곳에선 우리 인민들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게 했으면 얼마나 답답하니까 늙어진 수령님들에게 수많은 것을 해드리고 당신께서 살아온 우리 여성들과 귀여운 어린이들이 온 수단에서 해오게 된다면 구원이 없겠습니다. 성에서 싸울 때 손녀의 의사범위를 생각하면 하루빨리 현대적 한국공장이 있었어서 온 수단 선들이 그처럼 떠다고 나오는 것을 보았으면 그것은 소원이 풀릴 것 같습니다. 라고 소극히 말씀하셨습니다. 그후 5월 11일의 성령적인 연도와 수수만 태살 기술 속에서 1950년 전쟁 직전에 벌써 공장직장이 완공되었고 그놈한 전쟁 시기에도 전투 순간을 성과적으로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님들에게 좋은 것을 해주시려고 그런 마음이 세워진 의원님의 신고한 위원님 위대한 대화와 공과와 경량의 연승의 성능한 연도에 의해서 오늘 이렇게 현실로 뺏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공장은 오늘날 동부산업지구를 여기에 맞게 현대적인 풍기들을 뿌리 앞두고 여러 가지 즐거운 풍들을 승승할 수 있는 공장으로 어머니의 정부 같은 선함과 비교로 빛나는 종합적인 대규모 상급 공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 공장의 노동자들은 지난 시기에도 들어있지만 오늘도 어머님에 대한 그림을 안고 일터마다 있어 흑신을 일으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공장의 모든 노동자들도 그러하지만 우리 직전의 노동자들도 어머님의 동생 서로 성남도 있지 않고 성마다 이민 경제계획을 넘쳐 생활을 있습니다. 예. 우리 직장에서는
지금까지 18명의 민간 대관사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영신, 삼촌의 유명성 장군들은 중요한 모습인께 더 많은 콘서트 성과로 집중들을 이름을 안고 자들의 운동을 힘있게 돌려 한명된 기회를 끝냈으며 등록한 미군이 동무를 비롯하여 여러 동무들이 인명분 제도를 받고 있는데 지금 그 대열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나라의 윤원철 선수가 2013년 세계 레슬링 선수권대회 남자 고전형 55kg급 경기에서 제2위를 쟁취했습니다. 마자리의 부다피스트에서 12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번 선수권 대회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 몽골, 볼가리아, 베네수엘라, 프랑스, 이란, 에스파나라를 비롯한 85개 나라와 지역의 우수한 선수들 940명이 참가했습니다. 올해 진행된 단콜로브 니콜라이 베스로브 국제 레슬링 경기 대회와 2013년 아시아 레슬링 선수권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윤원철 선수는 어머니 조국의 승리 보고를 드릴 일념안고 기세 충천에서 출전했습니다. 그는 32 강자전에서 카르바스카 선수를, 16 강자전에서 도이칠란드 선수를, 준결승 경기에서 마자르 선수를, 준결승 경기에서 러시아 선수를, 경기 시간 6분이 끝나기 전에 압도적인 기술 및 전술적 우세로 모두 이기고 결승 경기에 진출했습니다. 20일 남두선 선수와 진행된 결승 경기는 많은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윤원철 선수는 세계 특기와 다양한 기술, 완전한 특기를 남김없이 발휘하면서 주도권을 쥐고 상대방을 수세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상대방의 공격에 대처한 본적인 역습 등 독특한 기술을 능숙하게 활용해서 남두선 선수를 공차게 사승하고 세계 선수권을 쟁취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윤원철 선수에게 영예의 금메달이 수여되고 애국가의 장구간 선율이 울려 퍼지는 속에 라봉색 공화국기가 제안되었습니다. 관중들은 열광적인 환호를 올리면서 남자 고전형 55kg급에서 세계 태권을 쥔 윤원철 선수의 경기 성과를 열렬히 축하해 주었습니다. 한편 서심양 선수는 여자 자유형 51kg급 경기에서 동메달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 종목의 국제 근래 경기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탁구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깊은 관심에서 오게 부대 평양에서 제27회차 평양 국제 탁구 첫선 경기 대회가 진행됩니다. 대회에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남녀 선수들이 참가하게 됩니다. 20일부터 시작된 청년 선수권 대회 지상 호키 경기가 30일까지 능라도에서 진행되며 기술혁신 경기인 꽝봉주로 국도 빙상 경기가 24일부터 27일까지 빙상관에서 벌어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호철한명이었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밤 우리나라는 조선동의 북부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양, 신인수, 충청, 하리원, 강계, 계산, 충진, 함흥과 동해남북도 지방에서 주로 개인 날씨였으며 해주, 원산과 경기도, 충청남북도, 동해남북도 지방에서는 대체로 흐린 날씨였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조선 동해 북부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은 오늘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인 날씨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9도로서 평년보다 6도 높았습니다. 오늘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7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의주, 평성, 자비원, 강계, 대산, 충중, 함흥에서 주로 개인 날씨겠으며 제주, 원산과 경기도를 비롯한 그곳의 지방에서는 대체로 흐린 날씨겠습니다. 바람은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겠습니다. 다음 바다 날씨. 조선 동해 중부 이북 해상 강풍이 5m 내지 8m로 불고 물결은 1m 내지 1.5m로 이르겠으며 주로 불겠습니다. 조선 동해 중부 이북 해상 남동풍이 5m 내지 8m로 불고 물결은 1m 내지 1.5m로 이르겠으며
대체로 흐르겠습니다. 두 번째 예상, 국성 수위 5m 내지 8m로 분고 물결은 1m 내지 1.5m로 이르겠지요. 대체로 흐르겠습니다. 여기는 수면입니다. 대사 김정일 공식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어머님의 한생은 길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가족과 있는 지리와 역사 앞에 돌멸의 업적을 쌓으시고 경영가로서 인간으로서 한생을 어떻게 살려 투쟁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으로 하며 어머님의 마음속에 영화를 받아주십니다. 음악과 기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머님과
건지. 강성국가의 증명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전남군민의 승마당에 한일의 영성용인 김성수가 남한에 대한 사람없는 증명의 등을 뜨겁게 지우고 사과하기 노원 이전 한일의 강시절처럼 오늘도 탑등이 붉은 점화 함께 비어 강성군의 강성한 안락을 뜻게 되기는 위대한 흉년과 유사하게 언어를 하고 있는 그림의 노래 어머님은 우리들과 함께 될 텐데 여장들의 함성은 현무와 공성전 앞에서도 전화하신 특별한 수령들 떠나 함성을 이렇게 떠나면 낙상나리의 신나는 불건 나아가는 노래의 파벌구절을 경쟁했으리 상당히 두개 크게 된 어머니의 빛나는 함성이 오늘 특별히 뜨겁고 격적입니다. 거든 통해라는 아무도 짧은 행실이 순간순간을 단출한 수령들성의 정성과 정령에 대한 영원한 사랑으로 가태해서는 정령의 수령적인 성의에 고귀한 성공을 마련하시고 이들은 강한 사랑을 안아올리시오 이들에게 맞는 일들을 추천하시니 강한의 일상만은 진정수 성의 오늘입니다. 이러한 성의의 뜻에는 어머님의 사랑이 비록 짧았지만 조국의 해방과 우리 혁명의 기회를 위하여 모든 것을 살아줬다는 영원한 훈련과 이러한 혁명께 뜻없이 충족한 신상과 빛나는 한성을 따서 어머님의 사랑을 뜻은 뜻없게 할 수 있겠습니다. 어머님의 빛나는 옥석을 치고 탔으면 우리의 눈앞에는 안녕히 그대로 성소의 성소라기지에 유료한 수렁으로 전입사오고 보이나신 답답한 여장들의 모습을 공동식하고 가득한 소득인 상태에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이들 수 없는 주체의 인식과 성들의 탐지가 오면 가을입니다. 그들은 뵙고 싶던 우리 수령님을 처음으로 만나뵙고 진정한 바라주심을 받아내신 정성스럽게서는 어르신께서 아들께서는 어르신께서 오직 진정 성령님만의 인격과 싸우겠소 하루를 살아도 전년을 살아도 마음으로 강의의 효용성을 받아주고 어떻게 강의의 옥석을 투쟁하겠다고 싶어하셨습니다. 나의 가계신 이 신념의 냄새를 신념의 사업용으로 가시하시고 한국의 전장들이고 그리고 제국의 권수를 나날이 얼마나 수정님의 정성을 주고 신념의 사람들을 굳건히 소화하신 신념의 어머님께서 인류목과 도둑이야 예사학들에 비롯한 강일에서의 혼선신령과 백성의 신선을 담당해서 오신 서원들과 원성들과 정정리가 모두를 거둔 세미파와 백성이 예사의 연합기관에서 연주하시 강일의 암설적 성인의 사람들 김일의 오는 강일사태로 강일의 주문하시 상하신 이들에서 있는 남아들과 오늘 이 프로그램은 대단히 그리고 건강한 사람을 확산해 봤었고요.
밖에서 이렇게 출소하니 도국당이 강력이나 속도 차겠지만 그거 같지 않습니까? 뭐고 어머니께서는 우리는 그동안 우리 도덕성을 보고 운영했으며 영원한 혁명의 군군군을 사랑한 군속의 기능을 하였고 대단한 군국한 군역에 다른 아들 밖에 전화 없었으니